빠르게, 간편하게 섬유질까지 살아있는 리얼 그린 스무디 리퀵 RPM 블렌더. 빠르게, 강력하게, 부드럽게 즐기는 리얼 견과류 밀크 리퀵 RPM 블렌더. 신선한 천연 주스입니다. 오렌지, 당근, 토마토 등 100% 천연 재료만 사용했고, 천연 주스라 칼로리도 적으니까 살찔 걱정이 없고, 몸에 안 좋은 식품 첨가물은 단 1g도 들어있지 않은 아주 특별한 주스. 어디서 만들었냐고요? 우리 집에서 만들었습니다. 천연 주스, 이제 내 손으로 만들어 내 입맛대로 즐기세요. 리퀴드 블렌더, 만들기도 쉽네. 껍질이랑 씨에 좋은 성분 많잖아요. 근데 집에서 해먹기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부드럽고 괜찮은데요? 씨까지 갈았는데도 목넘김이 좋고 씨까지 간 거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. 재료도 꽉 차 있었는데 거의 10초 안에 다 끝났던 것 같아요. 얼음까지 잘 갈리는 거 보니까 정말 시원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반 믹서하고는 뭐 완전히 다르네요. 질감 자체가 엄청 부드러워. 되게 부드러운데? 씹히는 게 하나도 없어. 그러니까 엄청 곱게 갈리는 거. 야채를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블렌딩을 해서 스무디를 먹는 방법이거든요. 스무디를 통해서 먹으면 식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야채를 먹는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.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의 야채를 한 번에 쉽게 섭취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씹는 과정이 이미 블렌딩을 통해서 생략이 됐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야채를 섭취할 수 있어요. 주스를 짜면은 즙이 나오고요. 그 다음에 펄프가 나와요. 그럼 섬유질은 펄프에 들어있어요. 예, 그 차이예요. 그러니까 주스는 섬유질을 제하고 먹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블렌딩해서 먹는 스무디는 그 펄프랑 즙을 같이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블렌딩 중에서도 아무래도 칼라를 닿는 면이라던가 시간이 늘어나면은 아무래도 영양소는 파괴가 많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갈아주는 게 중요하거든요. 빠르게, 강하게. 그래서 마력이 좀 강한 블렌더를 추천해드리고 있어요.